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살펴볼 만한 좋은 시세 보여줄 수 있을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속절없이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센티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여러 가지 그 시장의 악재가 계속해서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그 펀더멘탈을 더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다는 말을 우선적으로 드리겠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방어주 중에 하나인 UPL주인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을 저점으로 내년부터 점진적인 이익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매크로 환경이 동사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그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한국전력의 이익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유가는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개월 정도 후행해서 한국전력의 연료 비용에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하락 그리고 환율 하락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비용 효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금리 하락 시에 실질적인 어떤 이자 비용 감소 효과가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매크로 환경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전력 사용에 대한 전기 사용료는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단은 제한될 수가 있지만 이런 매크로 환경에 그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환경은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유리한 상황으로 말이죠.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네.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25,000원,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인 1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25,000원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